약자 금융 알려주는 금융교육 강사 임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번쯤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보았거나 또는 길을 가며 은행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을 이용하면 저축을 하거나 멀리 있는 친구에게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겠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은행, 은행에 대해 잘 알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융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은행은 금융활동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은행이 하는 일 8가지를 알아봐요. 첫째, 예금.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고 맡긴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둘째, 입출금. 우리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거나 찾을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을 입금, 돈을 찾는 것을 출금이라고 하고 이것을 합쳐서 입출금이라고 합니다. 셋째, 송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송금이라고 하죠. 넷째, 대출.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것을 대출이라고 해요. 다섯째, 환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하는 것이 바로 환전인데요. 환전은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여섯째, 화폐 교환. 은행에서는 동전이나 지폐를 내가 원하는 화폐로 바꿔줍니다. 일곱째, 보관. 은행에서는 귀금속, 중요 서류 및 귀중한 물건을 보관해줘요. 여덟째, 공과금 수납. 우리는 은행을 통해 세금이나 가스, 전기, 전화요금 등을 낸답니다. 여기까지 은행이 하는 일 8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은행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양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 퀴즈로 복습해봐요.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은행은 기업에만 돈을 빌려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은행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두 글자로 대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환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은행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